그럼 향후 일정이 어떻게 돼요? 식사하셨죠? 예. 식사하셨으니까 이제 취침, 낮잠 있습니다. 낮잠. 오, 낮잠 코스가 있어요? 네, 낮잠 코스 2시간. 강구 뭐? 아니 근데 그냥 자기 하겠냐고요. 뭔가가 있겠지. 자는 것도 뭐가 있어? 아니 있겠죠. 꿈을 또 영상으로 담아야 돼요. 자는 건데 이게 자지 말라는 소리랑 비슷하고 있잖아. 건강한 사람이라면 30분 이내의 낮잠은 피로 회복 등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30분간에 잠깐 돌리시면 되는 거. 숙면을 취해 주시지 않으면 녹화에 집중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간주하고. 이 정도 다 해야 될 거 모르겠는데. 가족들 모두가 나가도 자기 스스로도 저기서 자야 돼. 오늘 녹화를 최선을 다했으면 사실 이쯤 되면 피곤할 때가 되거든. 네, 그리고 진짜, 또 우리가 진짜. 지금 아구찜 먹기 때문에 씻고 지금 올 때가 된단 말이야. 자, 올 것 같아? 네. 나 올 것 같아? 나도 졸린다, 졸려. 나 솔직히 나왔거든? 뭐지? 저는 3천년 잘 것 같아. 빨리 지금 누워서 얘기하자. 누워서 얘기하자. 누워서 얘기하자. 자, 7, 9, 8. 없을 세상에 잠이 안 온다. 6. 진짜 그러니까. 아, 미치겠네. 3, 진짜. 2, 1. 숙면. 아버지 뭐 좀 해주고. 감독님. 죄송한데 나 씻다가 잠들 수도 있으니까. 낮잠 찍는 것도 진짜 웃긴다. 아니 뭐 되게 웃긴 게 안 자면 내 쓰는 거 아니야. 잠을 못 자면 주무셔야 돼요. 안 자면 안 자면 안 자면 나가는 거야. 이거 아니야. 빨리 자야 돼. 빨리 30분 안에 자야 돼. 나 지금 졸려. 방금 쉬던 거 같았어. 이게 자는 것도 요령 있어. 옆으로 돌아봐. 아니 반대로. 아니에요. 형한테 등을 대. 이렇게 되고. 되게 편하다. 이런데 기대가 좀 좋다. 아니 가슴에 손을 올려. 이게 정여사가 제일 잠이 잘 오는 자세예요. 그래, 잘하고 너는. 아이고 잠을 되잖아. 무슨 경우가 있습니다? 와 나 살다 반드시 자야 돼. 미션을 완성합니다. 빨리 자야 되는데? 빨리 자야 되는데? 미치겠네 진짜. 나 진짜 되게 피곤하네 지금. 나도 되게 피곤하네 진짜 19쯤도 왔거든. 아니 나 잠이 잘 왔는데 반드시 여러분들 자야 되는데 그때 잠이 안 왔는데. 산에 갔다 씻으면 안 되는구나. 왜요? 가장 기분하다 가장 기분해. 진짜 피곤하네. 이 잠을 잘 때 신체 활동은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낮 동안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뇌와 신체는 잠을 자는 동안 치유되고 회복된다고 합니다.
김정민 씨 안 주무십니다. 야, 진짜. 야, 너 진짜 웃긴다, 정민아. 아, 네가 제 뭐 이러면 잔다며. 나갈게요. 야, 진짜 더 피곤해. 자, 이어서 주무십니다. 마당에서 주무시고요. 일어날게요. 자, 일어나자. 자, 코우스 갑자기 잖아. 코우스 갑자기 잖아. 야, 여기는 끝이도 빨리 자라나. 아, 목 아파. 건드면 다 감독님 같아. 10분 지났습니다. 그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남았다고? 아까 점수 할 때마다 그 때문에 하겠다니까. 얼마 남았다고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그냥. 진짜 피곤한데. 아, 잠이 안 오네. 아, 잠이 오는데. 잠 안 온 사람들 나한테 온다. 기절시켜줄게. 야, 다들 마인드 컨트롤. 여기 짐, 우리 집 마당에다 생각해.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아, 망했어. 잠 다 깼어.
보통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내 어떤 여자애가 내 주변에서 그랬다. 다녀오겠습니다. 치킨을 시켰는데 띵똥하고 배달한 아저씨가 배를 눌렀대요. 그래서 내 친구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치킨 아저씨가 그랬다. 접니다. 접니다. 저라고요. 치킨 진짜 나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개수야 뭐하고 있나 지금?